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무실. 평범한 일본의 회사 같지만 놀랍게도 사실 여기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무라카미, 조금. 하이. 무라카미입니다. 무라카미는 상사의 지시로 협력업체 담당자와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미팅 자리.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생각과 다른 미인 사원이 있었습니다. 손에 반지를 보아하니 결혼한 유부녀 같은데 그런 건 상관없이 이미 첫눈에 반해버린 무라카미. 아무 생각 없이 나간 자리에 이상형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일단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야테 신켄니 칸가에테 그다사테 우레시이 데스. 소시테 스테키 데스. 멋지다는 말에 순간 혹하는 무라카미. 머릿속으로는 벌써 결혼까지 해서 손주까지 본 것 같습니다. 스미마센. 쯔이 무카시 노 카레시 노 코토 오모이 다시테 시마이마시타. 갑자기 전 남친 드립은 뭔가요? 무카시 노 카레시 산 데스카? 무라카미상가 니테이타 모노데. 무라카미랑 많이 닮았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양악 수술이 필요했던 전 남친이었나 봅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갑자기 부끄러운 척을 하는 여자. 이런 여우짓도 이미 홀딱 넘어가 버린 남자에게는 그저 귀엽게만 보일 뿐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여자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시다토카 오시간 아리마스? 오시고토노 하나시모 모스코시 시타이시 소레니 조토 소단이 노테 이타다키타이 코토가 아리마시테. 이제 됐다 싶었는지 제대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술 한잔 하자는 여자의 제안. 남자는 이건 찬스다 싶었는지 바로 술 한잔 하러 갑니다. 이치오 개발에 다레가 가까왔테이루카 이때와 이케나이 코토노 나테이루노데 나이쇼데 오네가이시마스. 하이. 반도체 개발 일을 하고 있는 남자. 저래 보여도 나름 엘리트인가 봅니다. 역시 보안이 중요한 업계답게 그래도 철저히 보안을 지키려는 남자. 여자는 자신은 그쪽이랑은 관련이 없다면서 남자를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오츠키じゃなく 히비키でいいです. 갑자기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여자. 뭐 시고토토와 관계ないので. 근데 그러면서 공과 사는 구분한다면서 남자에게 일이 아닌 사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대를 나와 반도체 회사에 취직한 모태솔로에게는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이자 흥분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나의 상담에 乗ってください. 에? 상담? 이제부터는 일과 관련 없는 사적인 만남. 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면서 자신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예전 클라이언트에게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며 자신의 과거를 슬픈 이야기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드라마의 여주인공인 듯 말입니다. 남자는 또 여자의 말에 넘어가 버리고 그녀를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를 위해 무언가 도와줄 게 없나 생각하던 남자. 그런 남자를 쳐다보는 여자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보이더니 은근슬쩍 남자의 어깨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왜긴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제대로 기술이 들어간 여자와 기술이 제대로 먹혀버린 남자. 그리고 들어가는 추가 주문. 여자는 그런 사이 손에 낀 반지를 몰래 쓱 빼버립니다. 여자의 작업에 과음을 해버린 남자. 그렇게 만취 상태가 되어버린 남자는 여자의 손에 이끌려 잠시 쉬다 가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공간, 어색한 분위기.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먹기마시다. 알 수 없는 여자의 표정. 그러더니 갑자기 다가와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영업사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업으로 접대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폭풍처럼 몰아치던 시간이 끝나고 여자는 몰래 노트북에서 무언가 USB로 옮기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빠져든 남자.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오마이가 고나이다 시키시 그랬다 CDS 마카이젠 때 외는 호대 가나리 고효다따라시스.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인정받는 남자. 상사와 이야기를 하던 중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건 그녀가 속해 있는 회사가 지금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상사의 조언. 하지만 그때 때마침 걸려오는 전화. 그건 역시 히비키의 전화였습니다. 히비키의 전화를 받고 어느 교회 지역으로 간 남자. 이제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히비키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 그리고 등장 히비키. 오랜만에 봤는데도 여전히 이쁜 히비키. 남자의 눈에는 그날의 일이 선명한지 다른 곳에 자꾸만 시선이 갑니다. 히비키가 남자를 불러낸 건 일에 관련해서 모르는 게 있다며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에 부모님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왜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렇게 외곽 지역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불러놓고는 이츠 말했다노카 토카 취미노 코토 토카 무카시노 코토 토카 모토 오시에테 이타다키타쿠테. 분위기를 잡던 여자는 갑자기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며 여러 가지 신상 정보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눈빛에 홀려버린 남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다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무라카미산의 것도 모토 키카세테 쿠레마스카? 이미 여자에게 빠져버려 여자에게 놀아나고 있는 남자. 하지만 이미 남자의 뇌는 다른 게 지배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도면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화면. 여자는 지난번에 빼온 자료를 볼 수 있는 패스워드를 위해 남자에게 또 다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이야기해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패스워드를 유추해보지만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뭐 같아 보여도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를 입력해보지만 맞는 게 없는 패스워드. 그리고 그때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이, 모시모시. 이마 가케요토모테마시다. 그건 윗선에 빨리 자료를 넘기라는 압박 전화. 여자는 중국 회사에서 일하나 봅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여자는 마지막 필살기를 준비합니다. 레이나 반도체 탈출 시험도 클리어됐다. 결과 데이터도 회수했는데 이마카라 회사에 돌아갑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면 바보처럼 기억을 잃어버리는 남자. 붕어 같은 지능 같은데 어떻게 반도체 회사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비키산. 모시모시 히비키산. 도사레마샤. 갑작스럽게 걸려온 히비키의 전화. 예? 그러더니 보안이 절대로 필요한 개발실 사무실에 바로 찾아왔습니다. 여자에 미쳐서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린 남자. 하고 싶어서 인데 그렇다고 대놓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긴 남자가 한번 하고자 마음먹으면 그 마음 꺾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야말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한번 할 수만 있다면 회사 보안 따위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한 번 남자는 여자에게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타가 別企業が 발표한 반도체가 우리의 발표 전의 것과 매우 類似しているらしい. 에? 本当ですか? 아, 부장이 말했던 걸 들었는데. 자신들이 개발 중인 반도체와 경쟁 업체의 반도체가 사양이 똑같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경쟁 업체는 바로 여자의 회사. 그제서야 남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여자에게 당했다는 것을 말이죠. 왜 그녀가 그렇게 자신에게 친절했는지, 자신에게 왜 그렇게 잘해줬는지. 다 기술을 빼내기 위한 그녀의 작업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구독자 여러분들, 이쁜 여자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준다면 그것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3분유지 영상을 보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오칩이 히비키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유지였습니다.